꽤 의미 있는, 새해 들어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안녕하세요. 또라이감성입니다. 오늘은 이 책, 강연의 시대라는 책입니다. 부제는 프로들도 모르는 강사 세계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. 지은이는 오상익, 그리고 출판사는 책비입니다. 보통 이제 그 책을 사면 한 번에 뭐한 권씩 딱딱 바로바로 읽으면 책을 살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,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책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한 번에 한 두세 권, 서너 권 이상은 사는 편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면, 사놓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책들이 생기죠. 네, 이 책이 딱 그랬거든요. 심지어는 뭐몇 달씩, 몇 년씩도 지난 이후에 이제 읽게 되기도 하는데, 이 책은 제가 이제 이 리뷰 때문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요. 이책 언제 샀나. 지금 촬영하는 지금 현재가 2021년 2월입니다. 그런데 이책 구입한 게 2017년 9월달이더라고요. 기억이 나요. 그 당시에 이 책을 사서, 아마 그 당시에 이 책을 샀던 이유가 그 강의를 하는 거에 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중에 우연히 브런치 컨테스트에 당첨이 돼서 책이 출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샀던 기억이 났는데,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몇장 읽다가, 에이, 뭐 내용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네 싶어서 한쪽에 치워뒀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며칠 전에 책장 정리를 좀 하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책꽂이에 아주 뭐 깊숙이 꽂혀 있던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늘 손길이 가는 곳에 꽂혀 있었는데, 3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띄는 순간, 아, 이 책을 내가 예전에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꺼냈어요. 이제 10년도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, 사실 뭐 제가 강의를 30년을 해왔으니 그 강의했던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고,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책을 집어들게 됐고,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 내용이 이번에는 되게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쭉 읽어 나가다가 불과 같은 몇 시간 만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.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? 앞으로 30년 동안은 더 강의를 위해서, 강사로 살기 위해서 달려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. 그런 결론을 내린 것만으로도 저한테 이 책은 꽤 의미 있는, 새해 들어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책을 쓰신 저자 오상익 씨는 현재 오간지라는 이름의 강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회사 CEO라고 합니다. 자신이 강사를 섭외를 하고 강연을 운영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고, 그리고 챕터 중간중간에 총 다섯 분인가 그 성공한 강사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마무리를 지은 책입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제3회 브런치북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출간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. 아마도 이 책을 출간한 이후로 이 저자는 강연 에이전시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강사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. 사실 뭐책 내용 자체는 특별하다고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. 강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강사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좀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담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강사 세계 또는 강연 이런 것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.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령 이제 이런 식이에요. 보통 이제 강사들 중에 보면 기능 교육 같은 것들, 직업 교육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, 한 10여 년 전쯤에 이런저런 별것 아닌 자잘한 자격증들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시간 투자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,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, 그 시간에 자격증에 목을 들일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권 써라. 그게 훨씬 낫다. 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자가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. 기왕이면 한 단계 좋은 차를 타는 편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,
학벌에 관해서는 학벌이 좋으면 적어도 나쁠 일은 없으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선뜻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.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해요. 아마도 그런 이유는 처음부터 작가가 이걸 책으로 출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쓰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연재하듯이 글을 올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책을 다 모아져서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별도로 어떤 그런 필터링 없이 그냥 책에 실렸던 것이 아닐까,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 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그대로 실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제 판단이고요.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. 강의를 하다 보면 참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. 30년씩이나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아 이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지? 길을 찾을 수 있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강사가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다 고민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하는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집대 상황에서 모아진 책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관련돼서 이제 책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교수법 뭐 또는 수강생들을 대하는 방법, 강의 노트를 만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는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 강사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고 돈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강의를 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 강의를 하고 싶거나 현재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이런 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뭐 원고 작성하는 어떤 그런 폼 그리고 컨텐츠를 구상하는 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 형식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 참고 삼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 포맷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.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설문조사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설문조사 문항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던가 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과 그리고 유용한 템플릿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짤막하게 강연의 시대, 프로들도 모르는 강사 세계 이야기라고 하는 오상익 라는 작가가 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경 선생님이었습니다.